저희는 조선 총잡이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에 조선총잡이에서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조선 최초의 최고의 총잡이로 거듭나는 박윤강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상민입니다. 호기심 많고 궁금증 많은 그런 소녀에서 강인하고 또 현명해질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다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정수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연 역할을 맡은 전혜빈입니다. 조선을 손아귀에 쥐고 싶은 그런 강한 소유욕의 냉철한 로부상의 주인인데요. 한 남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도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역할을 맡은 최혜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주환입니다. 조선시대 말 침체된 시대의 고민 앞에서 개화를 주창하면서 여주인공 남상미 씨가 맡은 정수인이라는 여인을 짝사랑하는 아주 고독한 혁명가 김호경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을 이길 무기는 조선에 없습니다. 칼을 버리든가 아니면 칼과 함께 죽든가. 그 무기를 다룰 때는 사실은 그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제가 평생을 다룬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칼 액션은 기존에 많이 해왔고 이번 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한 액션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현장에서 제가 갖고 다니면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쏴보기도 하고 하면서 갖고 놀면서 이렇게 몸에 익히고 있고요. 막상 이제 슛이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액션으로 나올 수 있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몸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야 되는 그런 이유도 뭔가 타당해지는 것 같고 약간 투닥투닥거리면서 정이 들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약간 그런 코스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는 걸 느끼면서 같이 호흡을 맞춰봤던 분이랑 또 한다라는 게 좋은 면이 크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미련한 가슴아 아련한 주무라 그 사랑 아니라고 제발 내게 말해줘 두 눈이 멀어서 널 보지 못하게 좋아요. 7년 전? 8년 전? 네, 이때만 해도 저희는 사실상 첫 주연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서로 여유가 많이 없었고요. 어릴 때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바빴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연기 경력도 쌓이고 또 사회생활 경험도 하고 또 나이도 한 살 한 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서로를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긴 것 같아요. 어째 이리 바람 잘 날이 없는 게냐? 어째나 안 끼는 데가 없어? 죄송해요. 한 번은 갓을 쓰고 한 번은 댕기를 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짱이지. 아, 일단 너무 예쁘게도 예쁜데 왜
예쁜 거를 이제 몸에 걸쳤을 때 뭔가 기분이 업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복이라는 게 굉장히 체형을 가려주기도 하고, 연기하는데 배에 힘 안 주고 있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복 옛날 그 의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비밀이야. 뻔하지. 거길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네? 어? 어? 어머, 딸바 딸. 한 번에. 아, 제 손이 들어가요. 아, 제가 공익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하고, 워낙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지는 거를 하다가 갑자기, 철의 여인을 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수영 문제를 딱 받은 느낌이 든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아니 되게 본능적으로 잘하는 거. 뭐가 있어. 눈빛에서 나와. 아, 그래요? 있어. 아니 머리가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우선은 맨날 활동복 입고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딱 해요. 불편한 옷을 입으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무거워 죽겠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야. 대사. 아직 없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안 나온 건데 해도 될까요? 짧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아, 그게 원래 그 앞에 그 상황이 있어요. 네. 전사가. 그래, 그게 있어야겠다. 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을 안 하고 하니까 아우 간지럽네요. 우선 주한이가 신입이니까 주한이 모든 사진 옆에 캡처.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요. 그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나, 둘, 셋, 착착 하고 연속으로 한 세네 번을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걸 찍은 거를 안 보고 내일 보내줘.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우리 그거 보내줘. 그리고 진기 오빠가 보내줬는데 저희들은 다 예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저 뒤에 가서 아, 뒤에 무당 있는 줄 알았어. 무당. 무당이 어느 무당이 옷을 벗은 무당 이렇게 티를 머리 위에 쓰고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문다 귀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얼굴만 모자이크하면 뭐하냐고. 근데 다른 기자분들이 너무너무너무 그 사진이 궁금해하시길래 근데 저를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네. 아, 저희 동그라미 쳐주신 데 있어요. 빨간색깔로. 그래갖고 저희가 이번에 시청률 25% 돌파하면 그 사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걸로. 근데 너무 제가 너무 피해보잖아요. 제가 너무 손대면은 것 같고 다 같이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가장 네. 흔한 게 사실은 그런 거지 뭐 요새 가장 유행하는 그 재미난 걸그룹 안무 뭐 한 9분 정도 같이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시대를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그런 재미난 안무를 하면 현대 안무? 그렇지. 상당히 뭐 시청자분들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네. 너무 웃긴 거 완전 웃기지. 그것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사랑만 해주시면 저희는 아,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예, 일단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6월 25일 첫 방송되는 조선총잡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빵! 뿅뿅!